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령님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6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3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데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머리에 어떤 지식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우리 삶 속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의 변화를 삶 속에 나타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18절까지 그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열심히 있는 교파가 바리새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은 정말 구제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열심히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과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는 없었어요. 여러 가지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또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들도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까?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재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근심할까? 왜 염려할까?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서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들은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들에 피어있는 그런 야생화, 백합화를 봐라. 누가 돌보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 삶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청년 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70년대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밥을 두 끼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아주 가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저는 동생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고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고, 근데 가진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제가 오늘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여기 손을 놓고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면이이다. 참 이 잠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공감이 됐어요. 정말 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기도처럼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때는 어떤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니이다.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가 마음에 상당히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물론 그 당시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서도 여전히 제 삶 속에서는 뭐 갈등하고 염려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염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또 그 염려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뭐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만 어려울 뿐이지.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는 쌓을 게 없었어요. 그날그날 살아가기에 바쁜데 뭐를 뭐 쌓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또 쭉 상고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 사람들은 물론 부자들도 좀 덜어 있었겠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노예로 살던 사람들, 종들, 또 무슨 농부들, 무슨 어부들, 이런 빈민,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먹고 사는 것에 아주 심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 생각도 제가 또 아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재물이 많은 부자든 재물이 적은 그 없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쌓아놓고 자는 본성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이 뭡니까? 재물입니다. 사실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는 거죠. 사람들이 돈이죠. 돈. 그런데 이 재물, 이 돈을 너를 위해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살기 위해서 돈이 정말 필요하죠.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 자체를 죄로 여기고 있지는 않죠. 돈을 벌지 말라거나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벌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쌓아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나를 위해 쌓아두지 말라. 왜? 쌓아둘 대상이 아니니까. 원래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식보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내 된 여자분들은 남편보다 돈이 최고다. 남편보다. 그러니까 당신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쌓는 사람들은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할 때, 모은다고 할 때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지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주인이죠. 돈이 주인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돈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돈이 주인이 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자기 재산 그거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날 이 사탄은 이 재물을 통해서 성도들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 탐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주고 대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을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비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쌓지 말고 너를 위해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또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 16장에 보게 되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예화가 나오죠.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화가 나오는데 그 어떤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돈을 허비하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꾀를 생각하죠. 그 주인에게 이제 그 빚진 사람들을 불러놔서 이제 탕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뭐 기름 100마리면 뭐 50마리로 써라. 뭐 밀 100석이면 뭐 80석으로 써라. 이렇게 이제 그 탕감을 해주죠. 그러면서 후일에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청지기를 보고 지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여기 손을 놓으시고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주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다고 칭찬하셨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칭찬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탕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빚진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준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해고된 다음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자기의 앞길을 준비하는 이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돈이 아니죠. 공금 횡령이고 이건 배임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방법에는. 그러나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앞일을 준비하고 그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절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사랑과 관계를 맺고 친구로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주님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에 우리의 물질을 투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창고는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그리스도의 창고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이러한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의 요지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의 이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오잖아요. 제가 네팔에서 한번 봤는데 네팔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 살아요. 5층 빌딩을 하나 가지고 그 임대해서 임대 수익으로 먹고 사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20만 원만 쓰고 130만 원 다 네팔로 송금했대요. 본국으로. 한국에서는 가령 하나 안 쓰고 왜? 한국은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죠. 잠깐 일할 때만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는 네팔입니다. 네팔에 송금을 한 거예요. 그 돈을 5년 동안 모아가지고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산 겁니다. 여기서는 아주 전략해서 알뜰하게 쓰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송금을 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천국에서 이것들이 우리의 보물이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때 약 200억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200억이. 근데 지금 약 한 70억 정도가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70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7억 정도 약 한 25% 되나요? 17억 정도는 1달러 가지고 하루 산답니다. 1달러 가지고. 1달러 가지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17억이라는 거예요. 17억. 1달러면 한 1,000원, 뭐 1,200원 되는데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7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3만 원 정도면은 무슨 우리 청년들이 뭐 이런 스테이크 가서 아마 한번 시키면 그냥 한 끼 식사비입니다. 근데 17억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한 달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재벌들이 이제 비난받는 이유가 재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게 되면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면요. 나누면 이제 존경을 받죠. 우리 한국에는 그 재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미국에 가면 재벌들이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뭐 빌 게이츠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록펠러 같은 사람은 자기들의 엄청난 부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잖아요. 많은 돈을
그 자선 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하고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재벌들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돈에 묶이면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하늘에 돈을 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하늘에 돈을 쌓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그곳에는 마음이 있다. 우리가 왜 하늘에 쌓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은 우리 마음 있는 곳으로 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22절과 23절에 이제 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뺏기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보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보물은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땅에 있으면 당연히 보물은 땅에 투자하죠. 또 세상을 사랑하면 당연히 내 육신을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사이셨죠? 6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3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말한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데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머리에 어떤 지식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우리 삶 속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의 변화를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18절까지 그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열심히 있는 교파가 바리새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은 정말 구제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열심히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과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는 없었어요. 여러 가지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또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들도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까?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재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근심할까? 왜 염려할까?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서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들은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들에 피어있는 그런 야생화, 백합화를 봐라. 누가 돌보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 삶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청년 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70년대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밥을 두 끼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아주 가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저는 동생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고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고 근데 가진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제가 오늘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여기 손을 놓고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며니이다. 참 이 잠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공감이 됐어요. 정말 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기도처럼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때는 어떤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며니이다.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가 마음에 상당히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물론 그 당시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서도 여전히 제 삶 속에서는 뭐 갈등하고 염려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염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또 그 염려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뭐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만 어려울 뿐이지.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는 쌓을 게 없었어요. 그날 그날 살아가기에 바쁜데 뭐를 뭐 쌓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또 이 말씀을 또 쭉 상고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 사람들은 물론 부자들도 좀 덜어 있었겠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노예로 살던 사람들, 종들, 또 무슨 농부들, 무슨 어부들 이런 빈민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먹고 사는 것에 아주 심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 생각도 제가 또 아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재물이 많은 부자든 재물이 적은 그 없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쌓아놓고 하자는 본성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이 뭡니까? 재물입니다. 사실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는 거죠. 사람들이 돈이죠. 돈. 그런데 이 재물, 이 돈을 너를 위해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살기 위해서 돈이 정말 필요하죠.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 자체를 죄로 여기고 있진 않죠. 돈을 벌지 말라거나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벌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쌓아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나를 위해 쌓아두지 말라. 왜? 쌓아둘 대상이 아니니까. 원래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식보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아내 된 여자분들은 남편보다 돈이 최고다. 남편보다. 그러니까 당신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쌓는 사람들은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할 때 모은다고 할 때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지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주인이죠. 돈이 주인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돈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돈이 주인이 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자기 재산, 그거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은, 오늘날 이 사탄은 이 재물을 통해서 성도들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 탐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주고 대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을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쌓지 말고 너를 위해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또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예화가 나오죠. 그렇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화가 나오는데 그 어떤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돈을 허비하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꾀를 생각하죠. 그 주인에게 이제 그 빚진 사람들을 불러놔서 이제 탕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뭐 기름 100마리면 뭐 50마리로 써라.
뭐, 밀 100석이면 뭐 80석으로 써라. 이렇게 이제 그 탕감을 해주죠. 그러면서 후일에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청지기를 보고 지혜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여기 손을 놓으시고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올지어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서 주님이 이 올지어는 청지기를 지혜 있다고 칭찬하셨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칭찬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탕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빚진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준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해고된 다음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자기의 앞길을 준비하는 이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돈이 아니죠. 공금 횡령이고 이건 배임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방법에는. 그러나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앞일을 준비하고 그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절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사랑과 관계를 맺고 친구로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주님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에 우리의 물질을 투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창고는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그리스도의 창고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이러한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의 요지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의 이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오잖아요. 제가 네팔에서 한번 봤는데 네팔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 살아요. 5층 빌딩을 하나 가지고 그 임대해서 임대 수익으로 먹고 사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할 때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20만 원만 쓰고 130만 원 다 네팔로 송금했대요. 본국으로. 한국에서는 가령 하나 안 쓰고 왜? 한국은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게 아니잖아요. 잠깐 일할 때만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는 네팔입니다. 그러니까 네팔에 송금을 한 거예요. 그 돈을 5년 동안 모아가지고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산 겁니다. 여기서는 아주 전략해서 알뜰하게 쓰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송금을 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천국에서 이것들이 우리의 보물이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때 약 200억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200억이. 근데 지금 약 한 70억 정도가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70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7억 정도 약 한 25% 되나요?